모자이크 하지 마시고 부끄러움 한 일 없으니까. 그리고 강성동이 있는데 강성동이 상하동 중에 특금이라는 라면을 나중에 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판문점이라는 강성동 먼저 드시고 나중에 라면 드시든지 생으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문점 전화부터 합시다. 비주. 반성하십니까?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판문점 전화부터 합시다. 비주. 반성하십니까?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